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응급의료체계,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아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그대로였고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분류해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가장 먼저 이송하는 거고 환자 분류를 잘못한 거고 우선순위를 잘못 택한 거죠. 현장 지휘자인 보건소장은 뒤늦게 도착해 허둥댔습니다. 이러는 사이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재난의료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응급대응 매뉴얼을 바꾼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상자의 응급대응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번에 판명이 났으니까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매뉴얼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관할 보건소장이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 등 현장 지휘를 맡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재난의료지원팀, 즉 DMAT에 위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현장에선 또다시 혼선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을 9명 늘릴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그날의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나 어떤 반성 같은 것이 과연 있었는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